안녕하세요. 놀이멘토 청순도도입니다. 오늘은 과학놀이 3편을 준비했습니다. 1편에서는 물만 있으면 되는 초간단 과학놀이를 소개해드렸고요. 2편에서는 공기 존재에 대한 실험을 아이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은 과학놀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킹소다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봤는데요. 베이킹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거품이 보글보글 생기는데요. 아이들이 이 거품을 보고 매우 재밌어하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베이킹소다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총 14가지 활동을 소개해드릴 텐데,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요. 저 활동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저거는 쉬워 보이는데? 이런 활동 있으시면 곧바로 적으셔서 아이들과 함께 해보세요. 재료 준비가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령 트리오 엄마표 놀이입니다. 영디요. 먼저 여러 활동을 하기 전에 베이킹소다에 색을 입히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만약에 아이가 어려서 아이와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은 미리 색 베이킹소다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가 같은 플라스틱 통에 베이킹소다를 담고요. 그 다음은 자, 후드 후드컬러링을 컬러링을 넣어서. 넣어봅시다. 네. 제가 수채 물감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도 한번 해봤는데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걸로 굳이 식용 색소를 사지 않더라도 집에 수채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이 있으시면 그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포크로 베이킹소다와 후드컬러링을 섞었어요. 하얗던 베이킹소다가 알록달록한 베이킹소다로 태바꿈이 되죠. 이렇게 염색한 베이킹소다는 플라스틱 통에 그대로 보관하고 활동을 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연기요. 베이킹소다 활동을 정리하다 보니까 14가지나 되었는데요. 또그 14가지 활동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담는 도구에 따라서 활동을 7가지 활동했고요.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로 다양하게 한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각각 7가지씩 있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먼저 다양한 생활 도구에 따른 베이킹소다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셋째를 출산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한 활동인데요. 제가 가정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셋째까지 태어나니까 매일 하던 엄마표 놀이를 하지 못한 상황이 됐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심심해하는 걸 보고 제가 또 그대로 볼순 없어서 정말 간단하게 해보자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큰 그릇에 베이킹소다를 담고 그다음 물감을 뿌리고 식초를 가지고 놀았어요. 이때는 아이들이 더 어렸을 텐데 잠깐 하는 활동이었지만 매우 만족하고 몰입의 그 깊이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은 짧더라도 아이들이 즐거움과 만족감이 충분하다면 그것은 좋은 엄마표 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베이킹소다, 식초, 물감, 스포이드 컵을 준비했어요. 베이킹소다가 뚝 떨어져서 색을 샀더니 엄청 무겁더라고요. 절반 정도 넣었어요. 좋아하는 색 물감을 자, 뿌려보세요. 베이킹소다에. 초콜릿. 으아! 안 되잖아. 스틱으로 물감과 베이킹소다를 섞어줍니다. 예쁘다. 성냥이와 하령이는 트레이에 베이킹소다를 붓네요. 식초예요, 식초. 예령이 컵에 베이킹소다를 그대로 두고 식초를 넣었고요. 나도 또 보빠시킨다. 성냥이와 하령이는 트레이에 있는 베이킹소다에 식초를 뿌립니다. 열심히 하더니 잘하네. 이젠 하얀색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했어요. 세 번째는 달걀판에 했습니다.
달걀판에 색 베이킹소다를 넣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식초를 한 칸씩 넣습니다. 달걀 모양의 베이킹소다를 넣고 활동을 하니까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조금만 사용해도 좋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서 좋더라고요. 네 번째는 앞서 한 달걀판 활동과 같은데요. 집에 무화과를 먹고 남은 그 플라스틱 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그 플라스틱 통에 직접 베이킹소다를 담고 스포이드나 계량 스푼을 이용해서 식초를 떨어뜨립니다. 와, 숟가락으로 하니까 엄청 커져. 엄청 부품이 많이 나온다. 와, 여기도 커. 파란색이랑 보라색이랑 하면 멋있다. 네, 달자. 바닷가 같아. 바닷가 같아. 이거 봐봐, 바닷가. 바닷가. 다섯 번째, 아이들이 열심히 베이킹소다에 색을 입히고 그리고 비누 몰드에 베이킹소다를 담아요. 식초를 조금씩 비누 몰드에 넣었는데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짜자자자자자자. 구독 구독. 좋아요. 여섯 번째는 머핀 틀을 이용했습니다. 준비 시작. 우땡. 우리 다 같이 합쳐가지고 잘 만들자. 저는 이 머핀 틀을 머핀을 만들려고 산 게 아니라 엄마표 놀이를 하려고 달러샵에서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거는 아이키아에서 한 7년 전쯤에 산 건데요. 네, 하트 모양의 얼음 트레이입니다. 여기에도 얼음을 한 몇 번 안 먹어본 것 같은데 거의 여기에도 그 엄마표 놀이 관련된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트 얼음판에 색 베이킹 소다를 넣고 옳지. 오, 잘한다. 손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트레이에다가 트레이에 넣었을 건데요. 먼저 이렇게 넣고 자, 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트 모양으로 나오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셋 하트 베이킹소다가 예쁘게 나왔으니까 이제 식초로 거품 만들기를 열심히 합니다. 이제는 베이킹소다로 활동한 걸 소개해 드릴 텐데요. 베이킹소다 실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활동은 네, 바로 화산 폭발 실험입니다. 아이들이 예전에 했던 걸 기억하고 다시 하자고 하더라고요. 찰흙이나 클레이로 만들어서 하고 싶었는데 네, 이날따라 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빈병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죠. 두 번째는 크래프트 트레이에 색 베이킹소다를 무지개색으로 놓고 활동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일렬로 베이킹소다를 놓았는데 아치형 무지개 모양으로 베이킹소다를 놓고 하는 것도 예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충치 괴물을 물리치자라는 활동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재료는 베이킹소다, 식초, 눈 스티커, 이를 그린 종이 등입니다. 아이들이 시작 전부터 눈이 반짝반짝 하네요. 네. 식초를 뿌리면서 거품이 나고 그 형태가 없어지는데요. 아, 살려! 갔어! 세균 살려! 예령이 이빨을 더 이상 못 먹겠다! 충치 세균을 물리치면서 세균들이 이어나갔습니다. 엄청 좋아하죠? 세균이 잘 죽고 있나요? 네. 살려! 얘네들 싹 어지럽게 할 거예요. 오, 어지럽게?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이건 과즙망 뚜껑인데요. 이때 셋째가 10개월쯤 되어서 과즙망이 필요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사용했는데 이 뚜껑에 그 모퉁이를 보면 약간 뾰족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킹소다를 거기에 넣고 빼면은 이게 세균의 그런 뿔처럼 그런 모양이 나타나서 더 재밌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애들 먹는 약 줄 때 그 컵 있잖아요. 작은 컵. 거기에다 넣어서 만드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빠질 수 없는 활동이죠. 베이킹소다로 풍선 부풀리는 실험입니다. 풍선 안에 베이킹소다를, 페트병 안에 식초를 넣고 풍선을 페트병에 끼웁니다. 그리고 풍선을 세우면 풍선이 부풀어 올라요. 오, 풍선 좋다! 오, 나름 뜨거워. 우와! 뼈! 너무 귀여워. 풍선에 베이킹소다를 넣기 전에 풍선이 늘려놓으면 베이킹소다 실험을 할 때 풍선이 더 잘 늘어나고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기 만점의 실험 강추해요. 연기돼요. 다섯 번째는 색 베이킹소다를 공으로 만들고 이 두 가지 색깔들이 섞어지면 어떤 색이 나타나는지 한번 실험을 할 거예요. 식초가 담긴 컵에 두 개씩 넣었어요. 무슨 색이야? 주황색 같은데? 여기 봐. 우와! 이건 무슨 색이야? 안에 봐봐. 보라색이야. 색의 혼합을 베이킹소다로 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보라색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달을 만들었어요. 시드로 달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달의 표면을 표현해줘요. 그리고 식초를 조금씩 떨어뜨린 달을 말립니다. 다른 종이에 풍선으로 물감찍기를 하고 글리터를 뿌려서 우주를 표현해줬어요. 멋진 달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컵 10개에 베이킹소다를 조금씩 넣고 쌓았어요. We want bestie on the bed of the bed. 많이 죽어. 공기방울! 맨 꼭대기에 있는 컵에 식초를 넣고 그 아래에 있는 컵에 흐르게 하는 거죠. 맨 위에다 엄마. 그럴 때 각각의 컵에서 나오는 거품들을 보며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컵을 잘 못 쌓는지 제 목표대로 되지 않았어요. 네. 자꾸 한쪽 방향으로 흐르더라고요.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이 실험의 관건입니다. 네,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만약에 이 활동을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구독.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베이킹 소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베이킹 소다와 식초라는 같은 재료지만 여러 가지 도구를 다르게 활용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 아이들이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니까 그걸 보는 저도 매우 행복해지더라고요. 아이들과 베이킹 소다 실험 꼭 해보세요. 재료 준비가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령트리오 엄마표 놀이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추억을 하나씩 더해가 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가 동지들 화이팅! 연기!